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전리품 정기구독으로 갈게요. 얘네가 이성이 붙었네. 회사한테랑 릴리아의 성이 일단 붙었고, 레벨업이냐 진보의 행진이냐. 전리품이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유물모루구나. 레벨업 갑시다. 유물모루면은 하트스틸이 나왔네. 아 이거 못쓰겠다. 야 이거 가고일 하나 올려주고 유물모루 건물에 가보. 유물모루가 좀 맛이 없게 나왔네요. 아쉬운데. 유물모루가 좀 돈이나 일단 벌어야겠다 좀. 이러면 아쉬워지는데. 하트스틸 안 먹은 거?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 좀 아쉬워지는데. 하트스틸 크산테 안 먹은 거. 일단은 크산테 기반으로 레벨업 달리고, 그러니까 연패 하트스틸은 안 할 겁니다. 뒤집게? 뒤집게 먹었어. 야 그러면은 뒤집게 이거 뭐 어떻게 쓸까? 이거 하고 이겨서 거물에 가버 터지더라도 이거가 돈이 안 맞는단 말이지. 어차피 돈 안 맞으면은 그냥 우르고다나 넣지 뭐. 춤꾼으로 맞지 뭐, 난동꾼 말고. 와 요네까지 나왔어. 아 이거 씨 아까 크산테 하트스틸 먹을걸. 근데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요 사실. 그쵸? 판돈 올리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조합이 약하진 않아. 이거 저 더 세질 거라 이거 이익실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 하트스틸을 뺄 거예요. 판돈 올리기 못하는 게 지금 한 명이 튕긴 친구가 있어요. 판돈 올리기는 못합니다 지금 이거. 뭐야 유물을 하나 더 줘? 탱커 하나 더 줘라. 아우 영혼의 영상? 다이아몬드 손을 갈까? 저는 다이아몬드 손 괜찮은데 영혼의 영상을 사람들이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거 먹고 돈이나 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레벨업이나 달리는 게 돈이나 먹고. 왜냐면은 그냥 원래 28원의 값어치잖아요. 근데 저는 레벨업이 있어서 더 값어치가 높단 말이에요. 제 돈은 돈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다른 애들이랑. 레벨업을 미는 게 맞아요 저는. 와 얘는 뭘 찾으려고 지금 찬란한 아이템에다가 오른템 두 개까지 다 굴리고 있냐. 이거 판도라로 뭘 원하는 걸까. 일단 KDA 덱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원하는 걸까. 얼마나 큰 그림을 보길래. 오케이 이거 돈 받으면서 바로 그냥 레벨업 해주고. 아펠리 이성이 붙었어. 감시자 나이스. 사감시자 맞겠습니다. 여기 지금 2등. 그리고 1등이 지금 8연승 중인 애가 있는데 1등을 만나면은 저도 못 이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 1등 왠지 크립 전에 1등 만날 것 같단 말이지. 느낌이 그렇단 말이죠. 2등은 내가 이기나 보다. 아직 2등 정도는 이길 수 있네. 1등을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1등을 아닌가? 아니야 이길 수 있을 텐데. 여기 정도는 3위일체 총검 들어가서. 아 이거 캐넨을 좀 많이. 아 이거 졌다. 오히려 좋아. 어차피 크립 전에 1등 만나고 연승 깨졌을 거야. 오히려 좋아. 이익 실현 하겠습니다. 저 판돈 올릴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나 뭐 헤드라이너가 쓸만한 게 안 나온다. 헤드라이너 지금 없이 게임하고 있거든요. 헤드라이너 쓸만한 게 안 뜨네요. 프로 데미지까지. 나랑 방금 싸웠던 애가 1등이 됐네. 1등이 연승이 깨졌구나 여기가. 아 여기도 레벨업을 먹었네. 여기도 연승 깨지나? 연승인진 모르겠지만. 야 얘가 여기도 하트스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좀. 아 졌다. 연승 하겠는데 여기 4연승 불 들어오나 그러면은? 몇 연승 중인지 모르겠네. 4연승은 아닌가 봐요. 오케이 잠깐. 이건 뭘 줄까? 아! 뒤집게 두 개? 10하트스틸 노려봐 그냥? 야 10하트스틸 한번 가봐? 아니 미치겠네 이거. 그러면 나 이즈리엘만 찾으면 7하트스틸이잖아 아예. 케인까지 찾을 생각하고 9렙 가서 리롤 치자. 9레벨도 금방이거든요 저 이거라서. 레벨업이라서. 와 컨트리 진짜 잘 모았는데. 이러면 9레벨이잖아요 이제. 리롤 치자.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상징 두 개나 먹어서 7하트스틸 바로 받으면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10하트스틸 가능해 보이거든요 솔직히. 와 이거 아니면은 전리품 전기구독이 5-1에
뒤집게 하나 더 주거나 특성의 고소를 하나 더 줄 수도 있거든. 이거 갑자기 초밥에서 뒤집게 하나 먹은 걸로 게임이 좀 바뀌게. 판도라 아이템이나 재활용 쓰레기통 둘 중. 판도라 아이템 가자. 자, 여기서 이제 하트스틸을 먹어야 돼요. 이즈리얼이 됐든 하트스틸 헤드라이너가 됐든 둘 중에 하나라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테는 가릴 생각하고. 일단 7하트스틸. 일단은 7하트스틸 됐어. 일단은 뭐야, 쇼지는 어디서? 아, 판도라에서 나온 거구나. 무대랑 레드는 그냥 줘도 되겠는데? 원래 쓰는 아이템들이라 이거는 이즈리얼 줄게요 그냥. 야, 그러면은 나 이제 케인이랑 디즈께랑 요네만 먹어. 아니, 요네는 있고 케인이랑 디즈께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 이제 10레벨 가겠습니다. 하트스틸 찾았기 때문에. 1등 그냥 이겼어. 아, 2등이었나 보다. 내가 얘 잡고 2등이 된 거고. 아, 레드 먹지 말걸. 아니, 괜찮아. 와, 이게 이렇게 되네 게임이. 지금 요릭 자리가 지금 사실 비는 자리라 이 자리에 거물을 하나 좀 넣고 싶거든요. 진 같은 애 나오면은 거물 하나 넣고 싶거든. 레벨업 먹은 김에 10레벨은 가도록 합시다. 어차피 케인을 여기서 리로를 쳐서 케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뒤집개가 없으면 어차피 10파트 3는 안 되거든요. 아, 무조건 뒤집개를 먹어야 되는데 특성의 고소를 먹든가. 7하트 스틸로는 내가 연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게 덱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지면은 뭐 딱 한 번 진다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뒤집개 있냐? 케인은 나왔고 뒤집개 어차피 없네. 이거 나올 때마다 이익 실현해야 돼요. 판돈 올리기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지금 덱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혹시 뒤집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루템은 벨트 나오면은 킵해놓겠습니다. 거물이다. 벨트 나오면 킵해놓을게요. 과연 10 하트스틸을 할 수 있을지. 여기도 하트스틸 겹쳤네. 근데 하트스틸 상징이 있진 않잖아 여기는. 이 스테이지 초밥에서 뒤집게를 진짜 잘 먹었어. 이 그림을까지 보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10파트 스틸의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 이 스테이지에 어우, 야, 근데 이즈리얼 많이 겹쳤다. 이즈리얼 삼성은 안 뜨겠다. 벨트 하나 킵해놓고. 여기는 펜타키를 만들었구나. 요네가 좀 겹쳤네. 여기가 요네를 많이 갖고 갔네요. 근데 뭐 저도 요네 이미 있어가지고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물에 가버 터트려주고. 아유, 이즈리얼아 글로 가면 어떡해. 야야야 빼! 아씨, 5연승 중이었는데 또 크립 전해지네. 10레벨 거의 다 쳤습니다. 좋아요. 아, 5-1에 뒤집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블리치 이송 붙여. 연운이 안 나왔네 또? 블루 이즈리얼 하나 갈라 그러거든요. 이건 싹 다 굴리자 그냥. 이거 벨트만 하나 킵해놓고 싹 다 굴립시다. 일단 먹어봐. 특성의 고소인가? 어! 제발요. 이거 전투 한 번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제발. 아니, 그냥 레벨업 쳐. 10레벨 치겠습니다. 제발. 이거 제발. 시너지 몇 개야 지금? 5개. 이게 9개고 4개 하면 13개인 거잖아 시너지. 제발 하트스틸 하나만 제발. 근데 만약에 안 뜨면은 판도라로 굴리는 기회까지 있기는 해요. 야, 이거 10하트스틸 드디어 하는구나. 내가 이거 드디어 10하트스틸 하는구나. 오케이, 지는 것도 좋아. 한 번 줘도 스택 엄청 많이 써요 10하트스틸은. 아니, 7하트스틸은. 제발. 진도 나왔어. 제발 하트스틸. 아이씨, 이게 안 뜨냐? 이거 판도라로 하트스틸 찾게 굴리겠습니다.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그냥 좀 한 번에 주면 좋잖아. 아, 이걸 꼭 확률에 기대게 만드네 또. 미쳐버리겠네. 라위 하나 줄까 진한테? 아니야 그러지 마. 아, 이거 요네도 하나만 냅둬. 하나만. 요네 없어도 돼. 지면은 오히려 좋아요. 저 하트 스틸이라. 오, 졌는데? 이기나? 뭐야? 지는 게 더 좋아. 아이씨, 이겨버렸네. 괜찮아. 아우, 펜타킬이 나왔어. 왜? 이익 실현하겠습니다. 왜 펜타킬을 주세요? 니코? 아, 그리고 나 어차피 케인이 없지? 케인이 있어야지 그거가 되잖아. 참, 어차피.
케인을 먹어야 돼. 케인. 아! 케인도 나왔는데 잠깐만요. 케인도 집어넣고 유닛이 너무 그거 해가지고 아예 그냥 다 팔아버리자. 아닌데 오프 유닛은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은 재즈는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덱파워가 좀 많이 뛸 것 같거든요. 재즈를 받으면은 재즈는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뒤집개가 하나가 나오 아니 뒤집개가 아니고 뒤집개 템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랑 그것까지 두 개를 판도라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0파트 스틸 끝날 때까지 할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운이 진짜 미친 듯이 없는 한 없지 않는 한 지금 컨트리랑 KD 두 개나 굴릴 게 있거든요?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이러면은 컨트리랑 이것까지 같이 확률 두 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굴리면서 제발 하트 스틸 제발! 아우씨 괜찮아 괜찮아 기대도 안 했어. 이렇게 쉽게 갈 거 기대도 안 했어. 이미 제가 예상한 범주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어. 그냥 케인도 그냥 넣어. 아 제발요. 시너지 개 많네요. 근데 아, 쓰잘데기만 됐다 팔아버리고 벨트만 하나 냅둬. 혹시 사실 벨트도 그냥 굴릴까? 이제 뭐 뒤집개가 나올 일은 없잖아. 이거 상징으로 굴려서 하트스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더 이상 뭐 뒤집개로 찾는 그 단계는 벗어난 것 같은데? 크산테도 하나 이거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크산테 요네 이거 팔면 안 돼요. 얘네는 하트스틸 제발! 하우씨 오른템은 어디서 난 거냐 근데? 거물의 갑옷을 덜 먹었나 보다. 야 그냥 징소충 무대 이즈렬 해라. 블루 더럽게 안 뜨네 진짜.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시다 그냥. 그래 앞라인이고 워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럽게 안 뜨네 진짜 블루. 아니면 이거 한 번 더 굴릴까 그냥? 그냥 그것만 줘 제발. 제발 하트스틸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주세요 제발요 제발. 루시아니손 감사합니다. 좀 줘라 좀. 이쯤 하면 됐잖아. 그만하면 됐잖아. 좀 쇼진이라도 줘야겠다 진한테. 야 이게 필요가 없는데? 아유 그냥 너 해라. 11 하트 스틸. 야 뒤집게 왜 줘? 이제 와서 11 하트 스틸 가자. 18배가 된대요. 아니 이게 뭐야. 소나 집어놔 일단. 이거 하트 스틸 유닛 빼고 들어갈 수 있어. 오 잠깐만 지는데? 어? 그래 네가 이겨라 지금은. 어 아니구나 이겼네. 내가 그래도 이겼네. 아니 이겼는데 보상을 이만큼 많이 올려줘 스택을? 11 하트 스틸 니코 하나 더 194원? 이 오크 삼성 하나 뜨겠는데? 요네를 팔면 안 됩니다. 12 하트 스틸 보고 싶은데? 진 뭐 소총 필요 없지 너. 그냥 이길 수 있지 그런 거 필요 없이. 니코가 두 개면은 오코 삼성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스 그냥 팔자. 직스는 있는 애들만 삼성 보자. 요릭도 팔자. 야 뭐 이겼는데 509. 야 뭐야. 아 이게 하트스틸이 그거 없어지지 않는 거였지 참. 라운드마다 보상을 유지하고 턴마다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거였지 참. 아니 미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검투 들어가서 진 하나 사고. 아 10파트 스틸 정신 나갔다 야. 와 아니 뭐 이런 시너지가 뭐야. 하나 안 먹었네. 왜 있는지도 몰랐어. 어 잠깐만요. 어? 야 내 지금 밸류가 얼만데. 그렇지 이겨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럴 수 있어. 1200 스택 됐어. 오히려 좋아. 한 마리 흘리고 준 거 1200 스택 됐어. 오히려 좋아. 돈 개 많아 지금. 넌 죽었다. 이익 실현 해주고 1200 스택. 와. 와 뭐야 이게. 찬란한 블루가 결국 나왔네. 케인 해라 그러면. 아 인제 왔어 씨. 야. 아니 뭐 사람 갖고 놀리나 지금. 어?
뭐 더 있어 아이템? 아 여기 있구나. 찰나 와! 와! 케인 아이템! 미쳤는데? 와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나 12하트 스틸 보고 싶은데 근데? 제발 12하트 스틸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와 이거 죽었고 일단은 이번에 한 번 더 이게 아 이거 최후의 저항이야? 야 너무 좋은데 장난감 성능이? 이익실은 한 번 더 1100 스택 이익실은 한 번 더 얼마짜리야? 100원짜리 아니 턴마다 이걸 말도 안 되는 이런 보상을 턴마다 야 이거 아이템 제국이 많은데 아니 제조학기 많은데 벨트 한 번만 줘봐 진짜 한 번만 줘봐 좀 그렇지 아 포원에 12하트 스틸 잠깐만 아니 포원에 하나 더 잠깐만요 아 이게 뭐야 찬란한 쇼진 야 앞해라 기분이다 너 하나 해라 옛다 기분이다 와 이게 뭐야 톱마다 1000스택씩 받아가 이게 뭐야 5코 유닛 집어가 5코 유닛 다 집어볼까 한번? 이익실현 5코 유닛 집으면은 그렇지 확률 내 확률도 늘어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쓰잘데기 없는 애한테 이거 포온에 넣어놓고 참고로 포온에는 창고에 있어도 적용이 됩니다 야 돈 300원 뭐야 3원짜리 세트한테 이거 니코 받고 싼 니코입니다 저거는 야 12하트 스틸 이거는 우주 최초인데 거의? 12하트 스틸은 우주 최초가 아닐까 아 이거 유닛 그냥 낮출까요? 12하트 스틸 봤으면 됐잖아 한번 봤으면 그쵸? 야 5코 유닛 집어넣고 5코 삼성 보자 봤으면 됐잖아 아 이거 있는 애들만 뜨네 자꾸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됐어 아 뭐 팔지? 케인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아, 지금 뭐 유닛이 너무 많아가지고 T23은 죽을 수도 있어요 저 리롤 쳐야 됩니다 이제 이익 실현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아씨 미쳤네 그냥 김삼성 코가 안 뜨는데요? 에라이 아 자리가 없어 소남 아니 아 그 니코를 못 쓰고 끝나나? 아니, 뭐 상관은 없는데 못 쓰고 끝나도 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냥 야 너 살아봐 아 죽었다 여기 들어가시고요 야 이씨 와 나 10하트 스틸 처음 해보는데 처음 해보는 걸 12하트 스틸로 하네 아 이거 뭐 와 이거 뭐 말이 안 된다 어렵긴 한데 진짜 확실히 와 레전드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